항상 주로 저는 신축급 깔끔한 집들 위주로 가는데, 사무실 근처에 옥탑방이 하나 나와서 찍으러 왔습니다. 가격도 싸요. 300에 35만 원입니다. 넓이 치고 괜찮죠? 요 정도 넓이에 제가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거 거리 측정기랑 가지고 왔는데, 딱 봐도 뭐 넓어 보이죠? 옥탑입니다. 연식 오래된 집이 옥탑이고, 가격 300에 35에 아마 수도세만 따로 있을 거예요. 관리비에 따로 관리비에 수도세만 있을 겁니다. 옵션도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에어컨은 새로 사신 것 같고, 냉장고, 가스레인지까지. 화장실이 조금 작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방이 넓어서. 방은 넓네요. 옥탑이니까 한번 옥상 공간을 가보겠습니다. 예전 집 옥탑입니다. 저도 제 친구가 예전에 옥탑방 살때 저도 옥탑에 살았지만 요런 옥탑에 살았었죠. 여기서 이제 가스 버너에 이제 라면만 먹으면 내부자들의 이병헌이 여러분도 될수 있습니다. 내가 이병헌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에 가스 버너와 라면, 따뜻한 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앞머리, 저희 사무실 괜찮으니까 신대방역에서 한 8분 정도 옥탑이었습니다. 세탁기 공간을, 세탁기가 아까 요 뒤에 공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따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긴 좀 청소를 좀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이게 이중이라서 창문이 여기 한번 더 막아줘서 많이 춥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른 옥탑보다는. 네, 이병헌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